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낮부터 촤악 먹고 횟집에서 촤악 먹고 하고 뭐 순댁집까지 촤악 먹고 그런 치킨을 맥주에 또 촤악 와! 한 다음에 눈 떴는데 사우나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 거야. 이제. 어? 여기부터 보잖아. 어? 있어 이게. 뭐가? 열쇠 키가. 아 키가. 굉장히 큰 또 사우나에서 좋은 데야. 그래서 아 다행이다. 그래서 여유롭게 이제 탁 씻고 뭐 사우나 탁 하고 막 한 개운해. 아 숨을 다 개운해. 이 열었는데 텅 비었어. 그냥 내 여기는 분명히 내가 키를 꽂고 열었는데 텅 빈 거야. 아무것도 옷걸이만 어? 탁 열어보고 거지, 어. 열리는 건 다 열어봤는데 완전 없는 거야. 프런트 이렇게 잘 얘기해가지고 이 비었는데 도둑을 맞은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. 이제 그러니까 첫째 종업원이 키를 하나 딱 줘. 어. 갔더니 저쪽으로 가보세요. 근데 신발장 있는데 어. 그래서 탁 열었더니 옷이 막 완전 이렇게 눌러. 겨울인데 오리털 팍 하고 뭐고 요만한 신발장에 아 제가 아니 막 오셨는데 들어가시면 되지 왜 신발장에 옷을 다 벗고 그러시냐고 거기다가 다 찍었더니 아우 아니 겨울 잠그더니 뚜벅뚜벅 걸어가서 들어가더래. 아 진짜 걸어가야 된다. 요거 이리 가자요. 저 신발장 지금 어, 자 3위가 오 우와. 김숙의 술 마시고 전신마비. 이게 3위가 됐어? 이게 야. 3위가 됐어요. 2위가 어 제가 MJ가 2위야. MJ가 2위. MJ 시리즈로 토크박사 시리즈로 가야 돼. 시리즈로 2위. 자 1위는 어 역시 김준현의 특이한 주사위야. 신발장.